정순전 여사님의 고유를 맞이하여 뜻깊은 작품 전시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딸 양재훈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장모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손녀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아전을 갖고 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전시회는 저 나름대로 1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작품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할지라도 격려와 애정으로 보아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전을 열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서실, 화실, 공방과 사진 촬영 현장에서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그동안 자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귀엽고 예쁜 우리의 손녀딸들 유아, 유주 미안해요. 너무 묵묵히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우리 딸 혜영이, 유정이, 수연이 이리 와서 인사드려. 이리 나와. 우리 저기 서희, 물서방, 양서방 다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호명한 면 좀 나와주세요. 처음 서예를 배운 아유수 선생님, 유지원 선생님 안 오셨습니다. 서윤희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한글에 김도연 선생님 안 오셨고 박준영 선생님 선생님만 15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수피 선생님 그 다음에 미나를 가르쳐주신 우리 양문자 선생님, 이정동 선생님, 최주희 선생님, 그 다음에 사진의 최은주 선생님 안 오셨고, 이민아 선생님, 우리 조정구 선생님을 특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풍성한 절개, 저도 오늘 자그마한 열매를 맺어 마음 한구석 뿌듯하게 그지없습니다. 행백리자 단구십리라는 말처럼 앞으로 여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전시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늘 건강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의 매우 매우 감동적인 오프닝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형광 안익수 선생님의 축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시를 관전하실 때 그 다른 전시장에 가셔서는 그 프로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예리하고 날카롭게 좀 비판도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아마추어적인 그런 감각으로 그동안 이 전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그런 그 땀 흘리고 또 한 그런 로고에 대한 격려 또는 위로 사랑으로 봐주시면은 아마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머리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 호의 좀 마음이 좀 따뜻하고 또 식사 대접도 가끔 하고 또 식사하고 나면 과일도 좀 준비해오고 그런 거 잘하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그 논의 공자 말씀 중에서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지자인데 호지자는 무려 낙지자라 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지에다가 소주 한잔 넣으시면 좋으시죠. 아마 공자가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낙지라는 말은 즐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방 허연희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는 서해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기예요. 그래서 서해를 떠나서는 이게 선생인지 친구인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게 친구가 아니라 내가 존경을 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에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작품으로 보여드릴 정도만 되더라도 피땀 어린 노력을 수년간, 수십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정 선생은 도대체 이게 장르가 몇 장르입니까? 일곱 장. 네. 일곱 장르입니다. 이걸 손수 다 해내셨어요. 철의 여인 아닙니까?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축하들 해주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작가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앞으로 희수전, 미수전 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격려를 해주시면 이 좋은 재능을 살려서 더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시인이십니까? 시인이십니까? 저는 그 소정 선생님과 뵌 지가 한 18개월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느 날 축사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기 있어야죠. 그것도 뭐 소정 선생님을 제가 가르친 거는 더더욱 없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소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동안 7개월간 지나면서 겪은 것을 이제 이 축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적었어요. 이분은 지금 저 허연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야 저 분야 이 분야 저 분야 뭐 쉴 새 없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이거 참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처세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당발이죠. 이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손바닥 안에 바다가 들어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에는 하늘이 들어와 앉아있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 준비되셨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